선수야. 출출 안 해. 나는 모닝. 나는 좀 안. 우리가 지금 상단식을 하니까 급박하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좀 못 했는데. 그건 잘한다. 가는 건 못 가고 끌고 가는 건 내가 했거든. 옛날에 체육회 그 데이트 할 때도 없거든. 저희 여기 텃밭에 와서 참 텃밭도 하고 이래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거 만들어주는 국장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뭐 친구분들을 더 사귀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또 여기 간다고 뭐 화장도 좀 하고 예 옷도 하나씩 더 갈아입고 또 그래 나온 게 또 즐겁고 예 또 여러 시사 참 있으니까 예 이게 우리가 해소가 되고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모임만 우리가 나가만 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모이고 즐겁고 이야기도 하고 좀 누구 말마다 남의 말도 하고 내 말도 하고 나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좀 이래 비우고 하는 게 즐겁고 텃밭도 저거 들어보고 또 메고 숨고 저런 게 우리 모두 복 받은 사람이지. 참 복 많이 받았어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안 죽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이래 넣고 나가만 해도 안 죽고 뭐 어렵고 뭐 하는 건 없어. 안 되는 따르다. 괜찮습니다. 편안해요. 뭐 선생님 하러 가니 뭐 이래 해봤지 뭐. 잘 안 듣긴다 뭐라 그런 거 귀가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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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칠공주 어르신 보람 할매 연극단 우리는 청춘이다 으깨동무에서 벌써 4개 팀이 출범해 있고 또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순이야 칠공주 할머님들은 어제 그제 저 서울 가서 신한은행 광고 찍고 왔습니다. 많은 활약을 해서 우리 할머니들 건강도 찾으시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좋은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날로 날로 실력을 쌓아가서 우리 할머니들도 한번 광고 한번 찍으셔야 한다겠습니까?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만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셨다는데 이분들을 위한 문화가 사실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 할머니들이 여든이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글꼴도 만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좋은 이벤트도 만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들을 좀 더 그런 문화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머니 래퍼들이 그 처음 순이야 칠공주 할머니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래퍼를 랩 공연을 하면서 광고도 찍고 또 캠페인도 촬영하고 해서 용돈도 벌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이때까지 문화의 수혜자로서만 있다가 문화를 공급하는 아주 적극적인 주체로서 활동하시면서 삶의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국내외로 알려지면서 K할매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 칠곡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또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칠곡도 등달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후보 나이가 만은 91세부터 올해는 78세입니다. 정기네 맞아요. 요즘 보통 유행을 아시는 할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머리 해가 오셨는데 다 이게 아니에요. 자, 아 이게 할머니 진짜 멋있다. 어디 가? 리듬 타고 자, 끝.
그만 내 사랑해야 너를 잊겠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지에 커뮤니티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텃밭이 생겨나니까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텃밭을 운영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힙합, 칠곡군 핫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힙합이 유명해져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칠곡군의 할매 힙합 그룹이 다섯 번째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연 만족하세요? 예. 아이고 좋다 좋아. 아이고 좋아.